우리는 수아요 티티타타. 수! 놀! 티! 비! 널! 티디! 여러분, 오늘은 불국사를 보러 왔어요. 짜자잔! 여기는 불국사 어디지? 석굴암. 석굴암. 석굴암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볼게요. 고스윙. 수아 여기서 좀 걸어야 된대. 석굴암까지 많이 걸어야 하니까 수아, 꼭 아빠 여기 주머니 운동화를 있어. 신고 오세요. 여러분, 쇼를 한번. 네,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수아, 온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우산을 쓰고 있는지 알아요? 비가 와요. 맞아요. 비가 와서 우산을 써요. 하트핑도 뒤? 하트핑도 데려왔어요. 킹리핑 아시죠? 킹리핑 그 로미의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하트핑. 자, 이쪽으로 와. 여기 이제 미끄럽다. 그렇지. 이제 여기는 미끄러워요. 땅이 엄청 질다. 제24호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엄마는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장난 아니다. 직접 가면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도착이에요. 아빠 힘내세요. 자, 들어가 보자. 아쉽게도 석굴암 안에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금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왔어요. 아까 엄청 멋있었어요. 안에서는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우리 그냥 찍지 못하고 와. 와, 수아, 저 멀리 산 봐봐. 산 위에 공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경주 불. 국. 사. 입니다. 수아야. 일로 와봐. 여기서 시원한 공기 마셔봐야지. 잠깐 시원한 공기. 숨. 내려가기 전에 조망대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 가볼까? 일로 와봐. 쭉 가봐. 와, 구름 낀 거 봐. 와. 비가 내린 후 안개 낀 모습. 이 너무 멋졌어요. 되게 멋있어. 와. 나 이거 처음이야. 엄청 멋있지? 저기 우와. 산에서 여기에도 구름 낄 것 같은데? 그지? 여보 보고 와. 여기 산에 동물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어? 응. 그러게. 이제 불국사로 고고쌩! 이것은 천왕궁이에요!
불교의 법을 지키는 산천왕이 있는 곳이에요. 요요요요. 아, 저기 문문 있다. 아니, 마스크 내려. 그렇지, 문문. 어떻게 알았어? 되는 거야? 봐, 여기 들어가면 수한테는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여기 4대 천왕이라고 있어. 이 4대 천왕이 뭐냐면은 귀신들을 잡는 사람들이야. 조금 무섭게 생겨. 엄청 크지? 이 4천왕들. 저거 나 쏘아야. 저거 얼마나 크면은 용이 저렇게 작아.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용은. 그지? 엄청 크지? 와, 쏘아야 엄청 멋있다. 이곳은 천문교와 백문교예요. 그 위로 붙는 안개가 서림문이라는 뜻을 가진 자하문이 보이네요. 다른 훨씬 전에. 대웅전을 들어서니 다부탁과 석가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석가탑. 수아야, 저 끝에 있는 게 다보, 아, 저 석가탑이고 얘가 다보탑이라는 거야. 어, 엄청 크지? 아빠가 뚱뚱해서 이것도 뚱뚱해. 그렇구나. 여기가 자하문이에요. 어? 이거? 이거 뭐 어렵지 않아. 이거 사람들 소원, 소야. 이거 사람들 소원 빌어서 이렇게 올려서 달아놓는 거야. 위에 아름다운 연등이 사람들의 소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와, 저 옆에 봐봐. 어떻게 만들었지? 이곳에서 사진을 안 찍고 갈 수는 없겠죠? 하늘 모였는데? 좋다. 경주의 마지막 일정으로 간포해수욕장에 갔어요. 야, 김사 일로와, 일로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곳은 모래가 아니라 자갈로 되어 있는 몽돌해수욕장이에요. 아름다운 바다를 뒤로 하고 우리 가족의 경주 여행은 끝!